여러분들, 이번 산 안드레스 업데이트로 GT5의 수많은 차량들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라졌죠. 남부 산 안드레스, 이 사이트도 마찬가지로 자동차가 없어요. 그냥 없어요. 무려 195대가 지금 삭제가 되었어요. 앞으로 사라진 차량을 구하려면 시몬의 자동차 가게 또는 럭셔리 오토 이런 곳에서 랜덤으로 뜨는 차들을 구매하시거나 또는 개인 튜닝샵에 있는 분들은 손님 차를 돈 주고 살 수도 있어요. 추가로 뭐 자동차 모임 가셔도 차를 구할 수 있고. 그렇다면 사라진 195대가 과연 무엇인지 이제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타에서 더 이상 구매가 불가능한 차량들을 제가 모아봤습니다. 보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친숙한 몇몇 얼굴이 있을 거예요. 먼저 아니스 S80 RR, 핸들링이 정말 좋아서 레이스에서 빼먹을 수가 없는 차량이죠. 하지만 이 차량은 이제 없어요. 아니스 RH7B,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레이스에서 탑티어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사라지고요. 오셀럿 스윙어, 클래식한 제규어를 모델로 만든 아름다운 차량이죠. 이 차량도 성능, 디자인 다 괜찮지만 이젠 없어요. 그리고 이게 사라지다니! 아, 네! 오셀롯 XA21! 이것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타 고인물들은 아실 거예요. 이 차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슈퍼카 탑티어를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원래 삭제되면 안 된다고요! 베네팩터 스털링 GT. 배기음이 가장 좋은 차로 뽑히는 차입니다. 하지만 이제 초보분들은 이거 못해요. 엔터티 XF 70만원대 가성비 슈퍼카고요. 이 차량은 젠토르노급의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못 봅니다. 뭐 안돼 이건! 안돼! 여러분들, 코일살크론이 사라집니다. 제가 한때 가장 좋아했었던 전기차, 한때 단거리 레이스 1인자를 지키던 그 차, 이젠 갔습니다. 페가시 조르소, 아름답고 성능이 좋은 차죠. 하지만 얘도 보내줘야 돼요. 람보르기니 타이곤, 이 차량도 성능도 좋고 핸들링도 뛰어나지만 차가 여기 앞줄 애들은 거의 다 이제 시민차거든요. 브라보더 버팔로, 프랭클린차, 오베이 테일게이터, 마이클차, 페가시 인퍼너스, 시민차 중에 쓸만한거, 그리고 오베이 9F 시리즈. 오베이 9F 같은 경우는 12만 달러에 슈퍼카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가성비차,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뭐 시민차니까 길거리에서 보이면 빼세요. 듀바치 라피드 GT, 얘들은 뭐 일단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필스터 코베트, 포르쉐죠. 베네팩터 수라노, 제규 F타입. 아쉽지만 얘네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베네팩터 펠처, 인베테로 코켓, 그로티 카보니자르, 바피드 블릿, 페가시 바카, 이너스 코뉴 센티, 그리고 우비르박트 SC1. 디자인이 정말 예쁘기 때문에 고인물들이 차고에다가 장식용으로 놓는 차예요. 성능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얘는 뭐 없어도 될 것 같지만 살짝 아쉽군요. 디클라스 아세아, 레스터가 탄 차입니다. 버팔로 S, 프랭클린 차의 고성능 버전. 던드레리 레지나, 시민차인데 진짜 감성이 좋은 시민차였어요. 디클라스 그레인저, 사이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정용으로 굉장히 좋았던 SUV. 알바니 알파, 잘 안 타는 캐딜락. 아니 뭐야, 얘도 없어져? 알바니 루즈벨트, 트루페드 G타입? 전세계에서 가장 비싼 차로 뽑히는 차고요. 이걸 왜 없앤지 모르겠군요. 그루티 스팅거 GT, 또 그루티 스팅거. 뭐 이쁘긴 하지만 잘 안 타요. 듀바치 JB700, 007이 나오는 차. 클래식한 페라리, 그루티 치타도 끝장났어. 너무나 마음이 아프군요. 잘 가세요. 딩카 제스터, 이쁜 차긴 하지만 얘를 솔직히 안 타긴 해요. 볼틱 오픈카, 얘가 드디어 없어지는구만. 디바치 마사크로, 얘도 뭐 쏘쏘. 람파라티 프로 GT, 뭔가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얘가 누구였지? 디바치 엑셈플러, 얘도 뭐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이너스 슈퍼 다이아몬드, 아니스 사베스트라, 굉장히 빠르게 생겼네요. 벌카 인곳, 그냥 시민차. 벌카 워러너, 당장 이쪽 라인은 그렇게 아쉬운 건 없어요. 바이바이. 인메트로 코켓 블랙핀, 클래식한 머슬카, 코일 브룰러, 이것도 괜찮은데. 벤픽터 샤프터 LWB, 갈리벤터 볼러 LE. 고놈의 볼러 시리즈, 이건 좀 없애버려 이거. 여러분들, 볼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볼러가 왜 이리 많아 이거. 이너스 코뉴센티, 회장님 차죠? 코뉴센티 55, 회장님 차 좀 더 스포티한 거. 벤팩터 XLS, 회장님의 앞을 막는 산타페. 캐런 인트로도, 얘는 모르겠습니다. BF 인젝션, 얘는 그냥 시골 쪽 가시면은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자, 갑시다. 준비하시고 짠가. 바피드 샌드킹 SWB, 사이즈가 굉장히 큰 오프로드고요. 이거 없어지면 좀 불편할 것 같은데. 딥클라스 프리미어, 빼. 벤팩터 XLS, 방탄 산타페. 여러분들, 이제부터 방탄 시즌이에요. 코뉴센티 방탄, 코뉴센티 55 방탄, 볼러 방탄, 샤프터 방탄. 아니 이제 방탄차가 다 안 파는 건가 이제? 그리고 루즈벨트 벨러, 클래식하죠. 브라바도 벌리어로, 이 차량에 오너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얘도 굉장히 독특한 차입니다. 잘 가시고요. 오 마이 갓. 이번에 슈퍼카 시리즈, 바피드 FMJ 없어도 돼요. 피스터 811? 얘를 왜 빼? 아, 이 차를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직선에서 굉장히 빠른 차예요. 듀바치 7, 제가 뉴비시절 때 즐겨 타던 자동차인데 이제는 없어요. 페가시 토레로, 토레로 엑소의 그 전 버전 맞습니다. 엠페러 ETR1, 성능이 좀 애매해서 얘는. 타이러스, 얘도 조금 애매해. 오셀러 링크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얘 은근히 좋아요. 바피드 레이디어스, 시민차니까 그냥 뭐 뺐으면 될 겁니다. 캐런 녹슨 레벨, 미래의 GT8 뉴
뉴비분들에게 전합니다. 옛날에는 녹슨차를 진짜로 팔았어요. 이름이 녹슨 레벨이에요. 바이바이. 와, 듀벅이 없앴네. 각그랜저 이제 사라지고 그로티 GT500. 이 차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뒤받침 라피트 GT 클래식. 오, 디자인 되게 이쁘네요. 람파티 비세레스. 얘도 디자인 내 취향. 잠깐만, 이건 코일 라이드잖아. 4인승 전기차고요. 아이, 빼면 좀 그런데. 하이징 러스튼. 2인승이 오픈카고요. 디자인 이뻤어요. 프로젠 GP1. 아, 아쉽지만 보내야겠죠. BF 랩터. 예능차고요. 앞으로 고인물들만 이 차를 끌 수가 있겠습니다. 잘 가시고요. 여러분들 이름 부르기도 귀찮은데 그냥 다 없앨게요. 잘가. 아니 이거 아반떼잖아. 잘가. 이거는 카니스 보디. 트레버가 탄 차예요. 얘도 잘가. 욕조차 없애. 나오세요. 없애. 위니시를 없앤다고? 오케이. 이거 그 이모건이죠? 가시고. 바이서 네오. 아, 이거 좀 이쁜데. 아쉽네요. 그리고 그 옆에는 샤이스터 디비언트 옐로. 없애. 머쓱한데. 정말로 마음이 아파요. 시민차. 이것도 시민차인가? 똥차. 나중에 귀해지겠구만. 없애고. 잘가. 캐런 레벨. 이거 쓸모 없어요. 오베르마트 오라클. 람파티 펠론. 얘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펠론 GT. 얘도 뭐 시민차. 오베이 로코토. 포르쉐 마칸이 보이는군요. 알바니 카발케이드. 얘 별로 안 타요. 이 친구들 일단은 없애주고. 이제부터 오토바이 시즌입니다. 딩카 스러스트. LCC 핵서. 딩카 WT. 프린시페 네메시스. 웨스턴 랩바이크. 웨스턴 좀비 바버. 먼저 얘네 없애줄게요. 웨스턴 울프 스페인. 웨스턴 베거. 페가시 에스키. LCC 아바로스. 웨스턴 데이먼. 딩카 엔디로. 딩카 아쿠마? 잠시만요. 아쿠마는 일단은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겠습니다. 얘가 뭐냐면은 9,000달러인데 성능은 이제 100만 달러가 넘어가는 그런 친구입니다. 페가시 파지오 모드. 페가시 파지오 스포츠. 웨스턴 클리프 행어. 마이바츠 산체스 상징. 시추 600. 나가사키 블레이저. 시추 베이더. 페가시 루피앙. 바티 801 RR? 잠깐만요. 얘도 일단 뺄게요. 바티 801의 상징이 있는 버전. 마이바츠 산체스, 나가스키 할로드 블레이저, LCC 이노베이션. 그리고 이 바이크는 설마? 시츄 하쿠초? 아니 뭐야? 아니 아쿠마, 바티, 하쿠초, GT5 3대 오토바이를 전부 없애버리겠다고? 자, 나머지 바이크들은 이제 정리를 할게요. 얘넨 필요가 없습니다. 예, 잘 가시고. 이 3명 얘는 일단 살려줄게요. 아직 죽이고 싶지 않아. 디클라스 토네이도 렐로드. 고인물들이 타는 똥차. 알바니 프랑켄스텐지. 할로윈 이벤트로 쓰기 좋아요. 브라바더 그레즐리. 쓸데없어. 던드레일 랜드스토커. 이것도 솔직히 필요 없습니다. 카니스 세미널. 얘도 안타. 오셀러 자칼. 필요 없어요. 우베르마트 오라클 액세스. 베벡터 샤프터. 필요 없어. 쉐발 서지. 전기차인데 필요 없어요. 자, 가자. 잘가 얘들아. 잘가. 룬 체브렉? 아니 이걸 없앤다고? 람파티 미첼리 GT. 처음 본데 귀엽네요. 볼카 파갈로아. 와, 차가 진짜 못생겼네. 바피들 리아타. 이거 개조하면 이뻐요. 벤벡터 스트라이터. 스포츠카고요. SUV처럼 생겼습니다. 알바니 헤르메스. 얘는 출발하면 차체가 올라가요. 멈추면은 차체가 내려가고. 굉장히 신기하죠? 바피드 컨텐더. 바피드 레티뉴. 잘 가시고요. 디클래스 튤립. 이쁜 머슬카. 캐런 BJXL. 이거 몰라. 파톰 FQ. 이거 안타. 벤펙터 세라노. 이거 필요 없어요. 알바니 하바네로. 캐런 퓨토. 이걸 없앤다고? 잠깐만, 퓨토 뺄게요. 안돼. 퓨토는 없앨 수 없어. 임포텔 루이너. 체리얼 로메로 영구차. 이제 플레이어들은 장례식도 못 갑니다. 볼록한 프레어리. 이것도 지우기는 아직 아깝다. 국산차인 투스칸이고요. 얘는 아직 빛을 바라지도 못했다고. 예, 준비하시고 잘 가시고. 여기 뒤쪽에도 많은 차들이 있는데 그냥 쭉 볼게요. 쭉. 그냥 뭐 이런 차들이 있다. 한 번이나 없앨 거예요. 아니 잠깐만, 얘가 여기 왜 있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카이페리코 업데이트 나온 차인데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볼 수 없어 얘는. 일단 여기 두고. 잠깐만, 이거 그거 아니야? 우베르마트 지온 클래식? 아니 네가 여기 왜 있어? 잠시만요, 얘들 일단 구출할게요. 아니 이 아까운 차가 여기 왜 있어 이거? 나머지 애들은 이제 전부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중요한 거 없겠죠? 잘 가시고. 예, 잘 가시고 바이바이. 자, 이제 195대 차량 청소가 끝났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굳이 이렇게 많은 차량들을 없앨 필요가 있었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